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그것이 튀기고 싶다의 김소중입니다.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신지요? 안 튀? 안 튀. 안 튀기니까 맛있지. 생면 식감 6화 때! 그럼 뭐 써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튀기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때! 라고 광고하는 이 육개장 칼국수 정말로 튀기지 않았기 때문에 맛있는 걸까요? 그래서 저희 그것이 튀기고 싶다 제작진은 직접 비교해 먹어보도록 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북튀기 맛튀기 튀기 튀기자. 자, 이제 비교해 볼 준비가 끝났습니다. 이쪽이 튀긴 거, 이쪽이 안 튀긴 거. 약간 뭔가 짜장면, 짬뽕? 면 색깔이 확연히 달라가지고 어두워졌네요. 그리고 더 꼬불꼬불. 신기한 거는 이쪽에도 기름이 떠 있어요. 여기는 당연히 많이 떠 있어요. 오, 고소해. 그 튀긴 면의 고소한 냄새 아시죠? 살아있습니다. 오, 깔끔한데요? 얼큰한 그런 향이 딱 나네요. 상당히 진해요. 좀 라면 같지 않은 그런 국물 맛입니다. 이게 이름이 육개장 칼국수잖아요. 진짜 육개장 맛이에요. 그 사발면 육개장. 진짜 추억의 그 초등학교 육개장 사발면 맛이랑 똑같아요. 생면 식감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진짜 생면 식감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오른손잡이니까 불었어요. 안 튀기니까 좀 빨리 불었나? 불게요. 이거거든요. 라면의 식감은 탱글탱글 쫄깃쫄깃. 얘는 생면 식감이 맞아요. 재미없어요. 탱글탱글 쫄깃쫄깃. 근데 맛은 사발면. 그냥 완전히 달라요. 그냥 모든 게 다른 것 같아요. 딱 주면은 그냥 다 다릅니다. 국물 맛부터 색이며 면이며 완전히 다른 그런 라면을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.
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맛있네. 깊은 맛, 그런 막 여러 가지의 국물에 녹아져 있는 양념의 그런 맛이 나는데 얘는 그냥 초지일관 그 튀김 맛, 고소한 맛 이거밖에 없어요. 오늘 이렇게 안 튀기니까 맛이 찡 저를 약올리는 그 육개장 칼국수 광고를 보고 정말 그러한지 튀겨서 안 튀겨서 이렇게 맛을 비교해 봤는데 그래 네가 이겼다. 당황해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게 아니야. 안 튀겨서 맛있고 근데 제 취향은 아니네. 얘도요. 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다음번에 튀길 것은 짜장면. 안녕.